여러분 악기 연주하는 거 좋아요? 네! 네! 나는 우리 학교 오기 전에 음악 수업을 받아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있어요? 네. 우리 학교 전에 초등학교에서 음악 수업을 받아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학교 오기 전에 악기를 만져본 적이 있다. 다뤄본 적이 있다. 연주해본 적이 있다. 없죠? 아, 그럼 우리 학교에 악기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왔으면 좋겠다! 예! 어떤 악기? 어떤 악기? 좋은나무 국제학교에서는 음악 교육의 일환으로 1인 1악기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지에서 오케스트라를 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한 현지 캄보디아 교육에는 음악 교과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저희 학교가 음악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악기 연주는 아이들의 인내심과 집중력을 길러줍니다. 물론 처음 음악 교육을 접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과 감성이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는 걸 지난 6년간의 교육을 통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능력 있는 크리스찬 사역자로 길러내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이 자라 나중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것이 사역에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오케스트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처럼 악기와 선생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고자 크리스마스와 같은 절기에는 두 달씩 연습해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문 음악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없어서 유튜브를 보면서 기초를 익힌 적도 많았고 지금도 음악 전공이 아닌 선생님들이 음정이나 박자 정도만 가지고 있어서 실력 향상이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끔씩이라도 악기를 전공한 분들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면 실력이 훨씬 향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요. 무슨 악기를 다루고 있죠? 비올라요! 비올라 배운 지 얼마나 됐죠? 치고 있죠, 그죠? 네! 선생님 알아봐요. 그래서 비올라 선생님 필요해요. 네, 선생님 와주세요. 빨리 오세요. 네, 트럼펫 배운 지 얼마나 됐죠? 3년 됐습니다. 아, 3년 됐습니까? 네. 뭐가 어려워요? 숨 쉬는 것과 부는 것. 부는 것? 네. 선생님이 와서 알려주면 좋겠죠? 네. 네. 선생님 와주세요. 네, 선생님. 오세요.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고보세요. 악기 연주 잘해서 뭐 하고 싶어요? 저 악기 연주 몰라요. 저 기타, 저
김춘향이도 하고 싶어요. 찬양이도 하고 싶어요? 네. 귀가 쳐서? 아멘. 피아노 열심히 잘 쳐서 뭐 하고 싶어요? 아, 교회에서 피아노 치는 사람들 생겨서. 카임 기타 잘 쳐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잘 노래해요. 아멘.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접 오시지 못하더라도 악기를 기증해 주시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나눠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함께 나눠주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흔들지 마세요.